야,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졌어? 잔남 좋은 사람이 없는 거 아니야?
소녀 설아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날씨요정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하나도 안 와요. 너무 기분이 좋고 그리고 날씨도 너무 좋고 지금 제 앞에 산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노래할 맛이 납니다. 혹시 저 처음 보시는 분? 맞네요. TV로도 나는 못 봤다. 그럼 오늘 알아가시면 됩니다. 얼마나 제가 매력이 있는지 알아가시면 되고요. 오늘 저는 그냥 진짜 재밌게 놀려고 왔거든요. 공연도 공연인데 여러분들한테 좋은 추억, 좋은 노래 들려드리고 행복을 이렇게 전달하러 왔습니다. 그냥 뭐 자유롭게 들어주시면 돼요. 핸드폰 하셔도 되고 대신 절 찍으셔야겠죠? 네, 자유롭게 들어주시면 되고 그냥 아 설아가 저런 노래도 부르네 이런 노래도 있네 날씨 좋다 풍경 한번 보고 이렇게 편안하게 즐겨주시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재밌게 놀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하게. 자 준비됐나요 여러분? 네! 준비됐나요? 해줘서 고마워요. 그러면은 다음 곡은 제 자작곡이고요. 혹시 나 지금 외롭다. 나 여자친구 사귀고 싶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 계셨었어요? 나 남자친구 사귀고 싶다. 남자분들 목소리 뭐죠?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네, 이해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외로우실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외롭잖아요. 그죠? 네. 제가 외로움을 달래드리려고 가지고 온 곡입니다. 너도 외롭니? 나도 외롭다. 우리 다 같이 외롭자. 네, 노래예요. 재밌게 즐겨주세요. 조금 발랄한 노래는 아닌데 그냥 재밌게 들어주세요. 제가 만든 곡입니다. 시작할게요.
Thank you.
발뺌을 해요. 따라 부르셨잖아요. 저기서 되게 크게 불러주셔가지고 열심히 저도 한번 불러봤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더우시죠? 네. 저는 그래도 그늘인 것 같은데, 그죠? 여기도 그냥 얄밉겠다, 그죠? 괜찮아요? 더 열심히 제가 노래 불러볼게요. 그러면은 빠르게 한번 불러드릴 텐데요. 이거는 그러기 전에 저만이 무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멋지게 연주해주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무대는. 이분들 덕분에 제가 노래를 더 잘해 보인다는. 여러분? 잘해 보인다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밴드분들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즐겁게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드럼의 조창대. 싶은 곡 갑자기 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썸곡이라고 할게요. UMI의 Love Affair라는 팝송입니다. 저도 영어 잘 모르고요, 그냥 느낌대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씨랑 너무 잘 맞는 노래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너무 편안하게 즐겨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네. 제가 부채질이라도 좀 해드릴까요? 발음 좀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다음 곡은요, 제가 이 멘트를 몇 번 써먹어가지고 따르고 갈게요. 잠깐만요. 결혼하신 분 별로 없으시네요? 그냥 하던 멘트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청혼을 하려고 이 곡을 가져왔어요. 네, 청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 생각하면서 불러주세요. 저요? 저도 생각하는 분으로 하겠습니다. 들려드릴게요. 마지막 곡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좀 더 하고 싶은데
시간 너무 빠르네요, 진짜. 날씨가 더워서 제가 진짜 오늘 땀이 잘 안 나는데 지금 막 땀이 나는데도 너무 즐거워가지고 더운 걸 못 느끼겠어요. 이건 다 여러분 덕분이다. 여러분 여기 이제 아티스트 분들 되게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아티스트 분들을 보시고 그 가수 중에 저는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이 무대가 저한테는 진짜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 말을 하려고 빌드업을 했던 건데 집에 돌아가실 때 제 노래 한 번쯤 들어주실 수 있나 하고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너무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공연 재밌게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 설아도 우리 소녀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곡은 이루리를 부를 건데요. 제가 내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세봤거든요. 진짜 눈 감았다 뜨면 내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 소원을 지금부터 이제 기운을 모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후렴 부분에 조금 도와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이루리는 다 아시죠, 여러분? 진짜. 정말 아세요? 네! 아니다, 나 솔직히 좀 모른다. 아, 그럼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알려드릴게요. 자, 듣고 따라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연습해봐요. 제가 사진 한 장 찍고 싶거든요? 찍어도 돼요, 여러분 배경으로? 진짜요? 찍을게요, 그럼. 잠시만요. 누가 찍어주시죠, 근데? 셀카로 찍어야 되나요? 보통 어떻게 찍어요? 또 어떻게 찍죠? 이렇게 찍어요. 여러분 뭐 할래요? 뭐 할래요? 하트? 하트! 코는 안 돼요. 코가 이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트! 하트 하겠습니다. 네. 한 장 더?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해줘.
가지마. 그런데 뒤에 조금씩 다 밀어서 해야 돼요. 저희 빠지는 거 저희들 어차피 쉬는 시간이니까 조금씩만 뒤로 밀어서 앞에 분들 나가시는 게 좋으세요. 네. 안전하게 저희 너무 밀고 하시면 안 돼요. 저희 조금씩만 우측으로 조금 이쪽 조금씩만 우측으로 좀 가주세요. 옆에 너무 누르시면 안 돼요. 저희 사고 나르더라 공연 중단이에요. 저희 다음 공연 보실 거면 조금씩 서로 양보 좀 해주세요. 조금씩 옆으로. 저희 조금씩 옆으로 우측으로 조금씩만 그래도 어찌됐든 다 이런 게 좀 안 좋죠.